그러면 전략 가보자. 형님 여기 선포 하세요, 선포. 그럼 내가 12풀 히드라 해볼게. 제89님,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또 내 팔분이라. 아이고, 또 언제 오셨대요. 아이고, 100개 감사합니다. 네, 상대방을 약간 당황시킬 수 있어. 왜냐면 히드라 된 두 개 지으면은 상대방이 딱 보고, 어, 이 새끼 그냥 개병신이네 하면서 이제 방심하거든. 어, 선포하지, 선포. 포토 3개 받고, 테크타 3개 받고. 아, 상대방 방심시키는 빌드다, 이거는. 자, 가스를 먼저 먹고. 근데 빌드 진짜 작갑긴 하다. 예. 내가 저번에 그 우리 팀 투적할 때 쓴 빌드네. 근데 투적할 때는 쓸만해. 근데 지금처럼 상대가 저글링이면 좀 안 좋아해. 히드라가 존나 적합이다. 됐다. 9시 레어 같다. 무색이지? 9시 10분수네. 레어를 가버리네. 존나 잘하노. 근데 오고 시발. 형 커세요, 커세요, 가세요. 질러 찍으면서. 선비리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. 히드라 된 두 개 줄게. 딱 지금 타이밍이다. 아이고, 또 우리 상대리 형님 또 오셔가지고 또 연승하고 가시면서 시원하게 쏘시네. 아, 상대리 형 300개 감사합니다. 아, 포도박이네요. 연정하네. 존나 불렸네. 아니, 시발, 존나 빠른데, 너? 팔 너무 빠른 거 아니냐, 이거. 야, 로브 하나 잡았어. 얘가 다 투자해가지고. 내 스포 하나 박아야겠다. 너무 가까워서 안 되겠다. 원래 안 박으려고 했는데. 하세요, 이거. 공중만. 하지만 항상 기회는 있다. 왜냐, 이 히드라가 속업이랑 공업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상대방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가서 파이어 뺀다. 기다려라. 상대방 지금 히드라 러시 생각도 못 하거든요? 오버 두 개 잡죠, 오버 두 개. 개이득이다, 이거. 상대 지금 당황했어. 이 타이밍에 히드라 러시 봤어? 못 봤지? 나도 처음이야. 이게 지금 약간 당황했어. 좋아, 좋아, 좋아. 당황했어. 이게 바로 패스트 히드라다.
6시 메카닉이라 해만이 아직 몰라. 일단 살려봐야겠다. 역시 세상에 구대기 빌드란 없다. 다 할만하다. 슬럿. 아, 근데 메카 때리면 빨리 딜러 잡아야 되는데? 딜러 이렇게 약하네. 딜러 피가 없어, 씨발. 형님, 허세요. 그만하고, 다크 가죠. 이건 9시 죽일 것 같아. 9시 안 맞. 이게 왜 괜찮냐면은 내가 태반인 줄 알고 9시가 노링탈 했잖아. 그리고 6시 메카니까고. 얘는 여기 코토박. 그래서 없는 거야. 상대 상대. 안 그랬으면 안 먹혔지. 어지간하면. 죽였다. 자, 5시님 왜 탱크가 없냐? 5시님 탱크. 아니다, 내가 뚫어줘야겠다. 아니다, 같이 씁시다. 어, 아니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씨발, 탱크. 탱크 가세요. 질, 7시로. 아니 이거 잡은 거 어디가? 이거 잡아야 탱크! 뭐해! 어딨지 여가 혼자 탱크 잡아야지. 아니 5시야 탱크 가라고 할 거야? 진짜 한 번인데. 아니 탱크 가라고 5시. 존나 불리해졌잖아 게임 갑자기. 뭐야 이거 멀티야 이거? 멀티까지 먹었네. 5시가 암짐만 안 했어도 할만 했는데. 어, 7시 넣었어. 너무 부잔데? 이 사람 너무 많은데? 그러면 개불리하지. 적을 살았고 템플러 나올 거고 가스 메카닉에 쓰리 가스 나올 거고. 근데 탈로 피해주면 이길 수 있어. 골리앗만 없으면 되는데.
주겠다 이제. 싸버리 싫었냐? 어패라니 끝났잖냐. 8개인데? 뭔데 이거? 시간이 몇 프로 있지?
사전을 안 했네. 정면은 갈 생각하면 안 돼. 정면 가면 개소리야.
와, 아비터 좋아. 그죠? 센터 밀어. 왜 이렇게 많아, 아니요. 오, 야, 파랭이 잘 컸는데? 좋아, 빨리 커라. 생각보다 잘 컸어, 파랭이. 회식 하는 게 좀 깜짝이야. 어플 개사기야, 삼삼업이야. 아니, 도이치 형님, 이거, 히드라덴 두개 짓고,